네, 안녕하세요. 엠빵으로 오늘 시스템 강의를 맡게 된 크라운 마스터 변희세입니다. 저도 땜빵인데 사회자도 땜빵이었어? 어, 이거 뭐 다 땜빵이면 어떡해? 딴 날 아무튼 뭐 올 사람 다 와 있네요. 그죠? 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듣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듣습니다. 맞죠? 예. 대답이 순차나? 나도 그런가? 예? 오늘 주제가 후속관리죠. 후속관리인데 그냥 제 나름대로 하려고요. 제 나름대로. 우리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사업자가 사업자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관리 쪽으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아, 제가 이걸 오늘 후속 관리를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고 그냥 막가. 그리고 이거를 얘기 이 강의를 오늘 해야 되나? 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본인들이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력도 좀 있어요. 경력도 판매사도 가고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본부장도 갔어. 그죠? 갔는데 파트너 관리, 그죠? 파트너 관리를 하는데 파트너를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볼게요. 첫째 사업자 관리를 해야 되려 그러면 내가 먼저 파트너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어떤 소통? 일단 전화 관리를 해야 된다. 맞나요? 전화 관리를 해야지. 뭐하냐? 어디 있냐? 어디 갈 데는 없냐? 어디 갔는데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어보는 그 시간대가 보면 일 잘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뭐야? 저녁 시간에 일과가 끝난 시간 이후에 전화 상담이 나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트너가 전화 오는 게 많을까요? 스폰서가 해야 되는 게 많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99.9%가 스폰서가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직 파트너들은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일과 시간이 끝났을 때 파트너의 자랑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지금 사업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매출 보고 매출 넣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제가 전화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하면 네 사람 적게 하면 두 명 내지 세 명 하면 시간이 끝나버려. 그죠? 경험이 없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화 상담은 파트너와의 전화 상담은 저녁에 한다. 언제? 일과 시간이 끝났을 때. 그죠? 그럼 파트너마다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누구는 6시에 해야 되고, 누구는 7시에 해야 되고, 누구는 11시에 해도 되고, 누구는 1시에 해도 되고. 저 12시에 통화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보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 몇 명의 그거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또 파트너랑 상담할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하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혜 본부장이 했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딴 때는 전화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전화도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는 이정혜 본부장하고 상의하고 전화하고 하는 거 보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파트너가 내가 하던 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너무 길게 해도 안 된다. 응?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라. 그죠?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전화를 하고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시스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내 혼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도 이 자리에 없게끔 시스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내일 금요일 날 시스템 강의에 가는데 너 그때 시간 어때? 그래서 그 시간을 오늘은 안 돼, 내일은 안 돼, 모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전화는 해서 시스템 안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안내하고 오겠지. 그죠? 이게 문제야. 오겠지. 왔는데 안 와. 그래서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맞나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오기 싫어. 나도 오기 싫어. 맞아요? 갔는데 내 상위 스폰서들이 없어. 그런데 두 번째 갔는데 또 없어. 세 번째 갔는데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도 안 가야지. 나도 편하게 유튜브로 듣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오는 여파가 어떤 것이냐면 팀워크가 생기지 않는다. 팀워크가 생기지 않는다. 예. 그 팀은 다 뭐야? 결론은 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내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지 못했고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를 해야 돼요. 오늘 변인순 당장님이 후속 관리를 하는데 그 노하우가 오늘 저녁에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하자. 이런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할 때마다. 그죠? 내일 부업가 세미나에 2시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스폰서들이 해야 돼.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자를 하고. 그러니까 본부장이 체크가 다 끝나야 되고. 그죠? 국장님도 체크가 끝나야 되고. 팀장님도 체크가 끝나야 되고. 그래서 본부장이, 단장이, 총장이 야 이번에 오늘 부업가 세미나 몇 명 와? 이러면 그 대답이 착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누가 찾아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올 사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 그 관리를 안 되는 것들이 뭐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죠? 예. 그리고 또 PB 관리 해야 되죠? PB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PB가 없으면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PB 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현재 PB가 100이 쌓였는지 1000이 쌓였는지 쌓이든지 말든지 그죠? 쌓이든지 말든지 몰라. 그리고 뭐 맨날 100만 포인트 올라오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 아니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근데 이게 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PB를 따라잡아야겠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 PB를 따라잡아야겠다. 반드시 넘구겠다. 그 매칭을 시키겠다. 뭐 이런 게 눈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맞아요, 아니에요? 파트너의 PB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에서 PB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이면 안 되지. 본인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파트너들한테. 결국은 뭐냐? 내가 안 움직이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파트너한테도 그 PB 관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할 말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자동으로 할 말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PB 관리는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 해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렇죠? 내가 못해서 또 속상한데. 근데 관리가 계속 들어와. 관리가. 그럼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죠?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자극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뭐야? 내 PB 관리를 내가 하고, 또 내 파트너의 PB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의 PB 관리는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PB 관리를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는 사람만. 일이 참 많거든요, 우리 사업이. 일이 참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일이. 근데 이 일을 별로 찾아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하고, 몰라, 아예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이런 식이지. 전부 다가 보면. 네. 자, PB 관리를 하려면 또 뭘 관리를 해야 돼요? PB 관리하려면 뭘 봐야 돼요? 계보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포인트를 관리를 하게 딱 들어가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아니, 계보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같이 봐지죠, 그죠? 그러면 계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파악이 되냐 그러면 회원이 신규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파악이 돼요. 맞죠? 그 파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또 관리가 또 뭐가 들어가요? 누구 밑에 누구의 회원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다음에 파트너랑 상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회원 늘었다. 회원 들어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회원이 들어오는 순간 뭐야?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또 상담하고 물어보면 그냥 소비자예요? 그냥 달아놨어요?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만 상담을 해. 좀 디테일하게 상담해야 돼. 뭐 하는 사람인지. 그죠? 예.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지. 예.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그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지, 부인은 있는지, 예? 이런 걸 상담을 해봐야, 그 사람이 회원을 달았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씩 짚어가 보면 계속 상담거리가 생기고, 그죠? 계속 관리를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그걸 다 엎어놓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을 달았으면 스폰서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죠? 예. 그리고 스폰서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고 또 스폰서한테 어떤 피드백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 예? 아니, 헤어만 계속 달아놓으면 뭐 하냐고.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뭐야? 그 사람이 제품 쓰게 하고 같이 만나서 내가 제품 쓰게 못하면 호일러를 쓰서라도 제품 쓰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일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일하는 거라고. 근데 보면 할 일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야. 시간만 그냥 보내지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간은요. 일반 내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의 시간보다가 따따블로 빨라요. 예. 딱 출근해서 나오면요. 한 사람 미팅하면 정신 먹어요. 그죠? 예. 그 정신 먹고 그냥 어영부영 하면 어떻게? 또 저녁 먹어야 돼. 아니면 강의 하나 들으면 집에 가야 돼. 그죠? 시간이 무진장히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시간 관리를 봐요. 우리 어저께 콜라 비엔치 그 오록 공장에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그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뭔가 한다고 또 시스템 강의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일은 또 뭐야? 오후에 또 있어요. 그죠? 그래도 파트너도 가고 스폰서도 가니까 나도 또 가야 돼. 그죠? 가야지요. 무조건 가야죠. 그죠? 그럼 도대체 소비자 구축은 언제 하고 전환은 언제 하냐고.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할 때는 뭐야? 여러분들이 상담도 해야 되고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회원도 달아야 되고 그죠? 다 해야 돼. 다. 그거를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래 봐야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시간, 두 시간 이걸 쓰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하루 종일 뭐 한다 그래요? 예. 사람 만나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하루 종일 만나봐야 두 명, 세 명이야. 이래도 두 명, 세 명. 저래도 두 명, 세 명. 그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봐봐요. 오전 9시 반 10시에는 일단은 출근을 해야 돼요. 맞죠? 출근해서 오전에는 상담을 하고 오전에 상담할 게 뭐예요? 파트너 상담, 그다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상담, 어저께 했던 일들 상담, 그죠? 그리고 점심 먹고 내가 어딘가 가야 돼요. 어디에? 소비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사업자 만나러 가요. 그죠? 아니면 부업자 만나러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서 저녁에 미팅 있는 사람들은 라인 미팅도 있고 오늘 같은 미팅 있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미팅이 끝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 보면 안 와. 안 와. 피곤하다고. 5천만 원 버는 일이 피곤 안 할까요? 나요. 삽질하는 게 더 쉽지. 여기서 이거 하는 게 더 쉽지 않더라고. 삽질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머리 쓰고 신경 쓰고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 다 공부, 머리 쓰는 거잖아. 그만큼 공부했잖아. 그죠? 천만당이야. 그거 안 해가지고. 네? 여기 와서 이것저것 공부해보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 진짜 피곤하더라고. 그만큼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머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파트너.
파트너의 소비자 관리. 파트너의 소비자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뭐냐면 파트너의 소비자를 관리하게 되면 내가 빨리 파트너의 이 세븐코아를 찾아줘야 된다. 내 일 해가며 내 소비자 관리 해가며 그죠? 내가 시스템에 안내도 하고 내가 시스템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의 파트너를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를 관리, 파트너의 이 소비자 관리는 내가 함께 해서 소비자 관리는 할 수 있죠. 그게 후원이잖아요. 그죠? 파트너가 스폰서를 호일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관리를 할 때 나는 빨리 뭐야? 내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이 코어가 생겨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비자를 늘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소비자를 늘리는 시간들이 뭐 밥 먹으러 갔어도 뭐 하지. 나 아직도 뭐 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거지. 집중을 하고 그 소비자를 관리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코어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집중해서 소비자를 찾고 그죠? 회원에 등록하고 그걸 관리하는 시간은 돼요. 근데 코어가 딱 생기는 순간 뭐야? 나는 더 이상 소비자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를 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진성 소비자는 가져가겠지만 사소한 소비자들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실질적으로 사업자 관리, 세븐코어가 생겨서 사업자 관리가 들어갔을 때 제가 분당에도 배달을 못 가고 분당에서 분당으로 택배를 보내요. 여기서 부천을 택배를 보내요. 여기서 안산을 택배를 보내요. 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그거를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안산까지 가는 시간에 뭐야? 이 코어들 후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코어를 후원할 때에 아직도 나는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계속 배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사업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예. 이때는 반드시 뭐야? 내가 후원자가 되어서 후원을 다니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하고 파트너의 세븐코어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이때 시간을 이 사람들한테 48시간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48시간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1일, 2일. 네. 이 오늘 만났으면 3일째는 반드시 뭐야? 관리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 어쩌다가 시간이 안 되면 4일째라도 반드시 이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거를 3개월, 6개월을 딱 하면요. 안착이 돼요. 네. 그 안에는 안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본인이 알아서 또 오겠지? 일주일만 딱 지나잖아요. 아예 애텀이라는 게 싫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2주만 밖에 여기 안 오고 밖에 딱 있잖아요. 딱 2주만 여러분들
스폰서 안 만나고 딱 떨어지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이제 불평불만만 계속 들어놓는 거. 아, 가면 뭐 해. 똑같은 얘기 하는데 바로 그렇게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사업자 관리도 예, 여러분들이 전화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예. 좀 늦어버리게 한 얘기 하지 말고, 그죠? 덜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동기부여 시켜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자를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나도 스폰서한테 전화도 안 하고, 시스템에 오면 인사만 하고, 어떤 했던 일들도 상담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아. 말도 안 해. 이렇게 되면, 누구 사업이 쪼그라드냐, 그러면 내 사업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사업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웃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야? 나부터 지금 현재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잘 안 하고 있다. 나부터 잘 안 하고 있다. 예. 파트너의 소비자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나도 스폰서가 나의 소비자를 같이 관리해 나갔단 얘기예요. 그럼 나도 그걸 보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팀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일할 줄 몰라요. 정말 일할 줄 몰라. 너무너무 일할 줄 몰라. 뭘 일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너무 몰라. 그럼 다 뭐야? 나도 잘못이지, 그죠? 나도 잘못이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상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많은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점 하나 찍고 가더라도, 그걸 점 하나라도 내가 세게 듣고, 그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집에서 며칠 놓고 집에서 계도 보고 집에서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아무것도 일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며칠 넣는 것도 가르쳐주고 며칠 보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죠? 계보도 상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스폰서와 상담을 해봤을 때 그 경험으로 통해서 파트너한테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야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것도 못해. 아무도. 내 혼자 오고 오겠지. 절대로 오지 않아.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내가 관리한다. 내가. 일일 며칠 체크. 그 나와서 오전에 해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요. 한 시간이면 2, 30명의 매출을 다 볼 수 있고 일일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시간에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6시 반,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모닝 커피 한 잔 탁 향기 맡으면서 좋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에 정신 바짝 차려가 앉아가지고 계보도 보고 매출 보고 다 이렇게 하시라고. 출근하기 전에 이미. 그걸 보고 딱 해서 나와서 파트너들하고 이미 보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담이 쉽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계보들을 펴놓고 계보들을 그려놓고 상담해야 된다는 얘기. 하루하루 체크해야 되고, 예. 어떻게 만드는 포인트인데, 그죠? 어떻게 만드는 포인트인데, 이왕이면 포인트를 예, 효율적으로, 그죠? 파트너들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 가족, 내 아이들, 내하고 친한 사람들, 내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략할 사람들, 그죠? 내가 공략할 사람들, 그렇게 투입해 놓고 그 사람이 더 쓰게 만들고, 그 사람이 더 쓰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또 다른 사람들. 예?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매칭을 한번 더 시켜주고, 그 파트너 밑에 소비자가 매칭을 어떻게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관리 들어가요. 내 관리. 내 관리를 해야 되네. 지금 현재 사업자들 본인 자신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게을러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해. 내 파트너가 내가 게을렀는데 내 파트너가 부지런하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결국은 뭐냐? 파트너한테 어떻게? 네. 치이죠. 그죠? 치. 내가 파트너한테 치이니까 어떻게 돼?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쪽팔리니까. 그거라도 해야 내가 안 쪽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쪽 안 팔리려면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진행해 나가지고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 본이.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본이 못 되니까 어떻게 돼? 파트너가 잘 되게끔 박수치고 힘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가 못하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헐떡게 되고 네. 그러다가 그냥 나는 슬그머니 빠지고 하는 척만 하면서 아주 이쁜 꽃돼지가 되어가지고 나도 이쁜 꽃돼지가 되기는 누구보다도 쉽죠. 나 그죠? 예. 그래도 나는 이쁜 꽃돼지가 표시가 안 나. 저게 꽃돼지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성장하는 사람들은 꽃돼지는요 표시 확 나요. 표시 확 나요. 내가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팀원에 대해서 아니면 센터에 대해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는 정말 나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반성해야 돼요. 파트너들한테 스폰서들한테 부끄럼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누가? 나. 나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파트너를 성공시키지도 않았는데 꽃돼지가 되어 있어. 그 꽃돼지가 영원히 꽃돼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여기 애터미 사업자들은, 그죠? 탁그룹 산하 사장님들은 내 산하의 좌우에 세 명의 파트너는 리더스크를 올려놓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3대를 상속해요. 3대를 상속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로얄에 가 있는 거예요. 봐요?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을 리더스크롤을 만들어 놓으면 에? 나는 자동으로 로얄 클럽에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되기 전까지는 꽃돼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하고 센터 출근 열심히 하시고 왜? 월천이 되니까 나오라 얘기야. 그것도 안 나오고 벌써부터 꽃돼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좌측에 6명, 우측에 6명이었어요. 좌우 6명 다 왔어요. 내 목표 이루었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명만 하라고, 세 명만. 나는 여섯 명 왔다니까. 죽기 살기로 했어. 그래서 부끄러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내 파트너들한테 부끄러움 없어요. 자신 있어요. 나는 센터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시스템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요즘은 시스템 빠집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래요. 그런데도 웬만하면 다 가 있어요. 어떤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없으면 웬만한 시스템 다 가 있어요. 제가 13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뭘 더 들을 게 있겠냐고. 무엇을 더 들었겠냐고. 그죠? 내 관리하는 거예요. 내 관리하는 거예요. 내 관리. 아직도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는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끝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 죽기 전에. 더 열심히 다니자. 이거예요. 더 열심히 다니자. 자, 이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다 하려고 하면, 나부터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나부터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진정성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맞죠? 이런 관리를 해나가지 않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뛰고 관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파트너들마다 그림 그리면서 목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본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 네? 우리 팀이 우리 탑 산하가 애터미에 있는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돈을 가져와서 소비자, 첫째 소비자들부터 혜택 보게. 그다음 파트너도 혜택 보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혜택 보죠. 그리고 내 스폰서 혜택 보죠. 요즘 백만갑 하네 하고 백만갑 하면서 하는데 관리되지 않는 백만갑은 해도 할 거야. 관리되지 않는 백만갑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시간 낭비예요. 관리할 수 있는 백만갑이야. 관리할 수 있는 백만갑이 뭐예요? 파트너 관리, 그죠?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관리, 그 다음에 콜드 컨택 관리. 콜드 컨택도 뭐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콜드 컨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자판 피고 하는 콜드 컨택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대리 운전하면서도 백만갑 많이 해봤고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나 그냥 또 해봤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했어요. 집집마다 하루에 50군데. 하루에 50군데. 계속 다녔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그냥 다녔는데 어느 순간 누가 치약 달라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어느 동네인지 몰라.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어디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갔는 집마다 노트에다 적었어요. 전화번호까지. 어? 명함 가져와서 노트에 적어놓고 명함 나올 때마다 들리면 명함 들고 나오고 그래서 차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적어놓고 주문 들어오면 어디서 주문 들어왔는지 모른다니까. 누구 집인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 6종 세트를 주문했어요. 6종 세트를 주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들 두 분이서 이 더운데 하도 다녀가지고 미안해서 한 개 사준대요. 근데 그 소비자 그날로 끝났어요. 그걸로 6종 세트 하나로 끝났어요. 그 집 아직도 기억나요? 수원이에요, 수원. 지금도 찾아가라면 어렴풋이 찾아갈 거야. 그 부동산은. 기억에 남는 부동산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한테 사준 그 사람이. 그죠? 그래서 달리할 수 있는 100만 갑을 해야 되고요. 예? 띄워놨나요? 예. 요 증거 한번 보세요. 증거. 얘를 찍어야 넘어갈걸? 이거네. 자, 그래서 사장님네 저랑 미팅하는 분들은 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3개월에 100명의 소비자를 다 적어라. 100명의 소비자는 한 가지라도 쓰는 사람, 회원 등록한 사람은 여기 적지 마세요. 제품도 안 쓰는데 뭘 적어. 제품 쓰는 사람으로. 네.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뭐야? 이 100명의 소비자를 1번이 5만 포인트를 쓸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1번이 5만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실천해보자. 한 명이라도 실천해보자. 한 명이라도 적어서 5만 포인트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3개월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5일에 100만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아직 100명이 차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한 사람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작게 한 사람도 결과가 나와요. 왜? 20명째 적고 내려가는데 1번 관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명째 지금 적고 내려가는데 2번 관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리 들어가지. 들어가지. 우리가 사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비자 쓰게 해놓고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안 가더라. 이게 관리가 아니고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은 주문이 오든 그죠? 내가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일단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면 주문이 나와요. 왜? 내가 얘기할 거니까. 어떤 얘기? 신제품 얘기도 할 것이고, 그죠? 이 사람이 안 쓰는 제품을 또 다른 걸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가게 되죠. 그죠? 우리 요즘 센터에서 뭘 하냐 그러면, 아침 좋아했던 생각의 힘 이런 거 주제로 갖고 하죠. 생각을 하고 가는 거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오늘 일본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쓱 먹혀요. 여러분들 그걸 체험을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을. 내가 그 사람 만나기 1번을 만나러 갈 때 1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가고 내가 어떻게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고 탁 가잖아요. 탁 가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반응이 좋아지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틀레 가고 그냥 왔어 이러고 하고 하는 건 달라요. 이미 벌써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끌려 있다니까.
그게 생각의 힘이에요.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데이터를 보고, 자, 내가 오늘 아무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어. 출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 이 관리 리스트를 딱 보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두 군데, 세 군데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거 하고 이걸 적어놓고 내가 한 사람씩 글을 읽어가.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읽고 내려가. 내려가면서 뭐야? 그 사람의 이름을 탁 읽는 순간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스치냐면, 아, 그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그냥 생각이 나요. 맞나요? 생각나요? 해봐요.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냥 허탕치고 오는 날도 많고,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허탕치던 얘기가 생각이 떠오르면, 오늘은 가서 내가 반드시 일을 꺾고 말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일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텔레파시를 딱 주는 거야. 너는 나한테 오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무진작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할 일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걸 하나씩 읽으면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가 약속은 잡히지 않아도 내가 전화는 다 하게 돼 있다. 내가 전화는 다 하게 돼 있다. 경험해 보세요. 하루 하나씩 하려고. 야, 나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난 내일 반드시 꼭 한 사람은 적을 넣을 거야. 내일은 내가 반드시 뭔가 할 거야. 이 생각이 나를 뭐야? 내 안에 있는 뭐를 계속 작동을 시켜야죠. 작동이 되게 돼 있어. 그냥 엎어놓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보고 계속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하라고 하면 판매사들만 하라 그래. 국장님, 본부장님도 다 하세요. 다 하시라고. 기존에 내가 거래했던 뭐 했던 다 하시라고. 그 경험을 지금 다시 경험을 하세요. 파트너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파트너들한테 치이지 말고 내가 지금 다시 경험하시라고. 리더들도 다 경험을 하시라고.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경험하고, 그죠? 느끼고, 이게 진정성 아닌가요? 그죠?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본 것만 가지고 하시라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거 갖고 제발 하지 말라고, 책에. 책에 있으면 내가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머릿속에만 넣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 파트너가 판매사 유지도 안 되는지 왜 고민을 안 하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 고민하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파트너가 안 되면 내라도 판매사 유지시켜 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라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 예?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팀장이 되고 판매사가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면 결국은 내 목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국은 꽃돼지로 있다가 어디로 가요? 꽃돼지가 안 되면 뭐가 돼? 꽃돼지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해보고 경험해본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한테 전달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에 꽃돼지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애터미에.
그거는 평생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저도 이제 머지 않아서 지금 아주 아주 좋은 이쁜 꽃돼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난 멋진 꽃돼지가 되고 싶어. 파트너들이 돈 되는 이쁜 꽃돼지. 그게 되고 싶은 게 나예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멋지고 이쁜 꽃돼지가 되실 때까지 열심히, 그죠?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